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잘 선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4년 동안 아마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디오데를 통한 교회 개척과 아마존 복음화를 꿈꾸는 강광수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가 열립니다. 삼척 월드 휴먼 브리지 대표 김성태 목사를 만나 축제 준비 상황을 들어봤습니다.